2013년 1월 25일, 2013년 2월 8일, 2013년 2월 13일, 2013년 2월 14일, 2013년 2월 23일, 2013년 2월 25일, 2013년 4월 6일 김일 오후, 2013년 4월 26일, 2013년 6월 22일 김일 오후. 700만 돌파하면 100 해준다고 하는데 방금 700만을 돌파했다. 성장을 해서 정말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팀에서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지미입니다. 우리 팀 진영을 보다 알다시피 우리 팀 비주얼이라서 잘생겼다. 그래서 가끔 부럽다. 정말로 울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나날이 지날수록 더 성장하고 멋있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지민이었습니다. 안녕!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좀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한다. 멋있어져 있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제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면서 요즘은 그냥 계속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지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좀 힘들었던 게 잘 안 돼. 하는 것만큼 잘 안 돼. 남들이 보면 음이탈 그 하나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 하나가 너무 죄책감이 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 망하지 않았어.
보컬적인 부분으로 저한테 되게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근데 지민이 형이 노래 부르는 방식이랑 제가 노래 부르는 방식이랑 많이 달라서 무드 매번 무대할 때마다 그렇게 아쉬워하거든요. 이 목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 부분을 보면 되게 안타깝기도 하죠. 솔직히 지금 보컬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를 못 보여주는 것도 되게 싫은 건 맞지만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완전 무너지고 시선도 나눠지고 저 걱정하시는 분들은 더 많아지실 거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해외에서 마지막 콘서트인데 기다려주신 분들은 또 언제 저희 볼지 모르는 거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아끼는 형들한테도 축하를 받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축하 이런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뭐 받은 메시지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와 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받아야 돼도 되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때문에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희감 한번 드는 순간 뭔가 힘들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항상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제가 저를 보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괜찮아지고 태형이에요. 이제 친구도 만나고 이제 멤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도 콘서트를 하면서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상황이 힘들 수는 있으나 내가 나를 힘들게 하지 말자. 내가 나를 욕하지는 말자. 제가 이때까지 해온 것들 다 부정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런 걸 겪고 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냥 행복한 거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잘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좀 좌절이나 혹은 뭐 좀 후회나 저를 욕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인정할 걸 인정하고
그때는 강한 척을 하고 싶은 아이였던 것 같고 지금은 척은 안 해도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저는 사람들한테 별로 인간 박지민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에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